주변들 사이에서 떠도는 퉁퉁소리 괴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탔던 배는 PCC다. PCC는 주로 해상 초기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작고 생활 환경도 좀 나빴다. 다른 함대는 출동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삼함대는 얘기가 좀 달랐다. 애초에 예속 함정도 별로 없어서 북한 정보선이나 북한 어무룸반선 같은 게 떴다 하면 바로 긴급 출항시킨 뒤 2주 넘게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배가 없어서 임무교대도 잘 안 되는 일이 파다했다. 그때도 중국 정보선 접촉으로 우리 배가 긴급 출항을 나갔을 때였다. 정보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동하면서 우리나라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관련 전력을 파악하는데 이놈들이 그날따라 돌아가질 않았다. 함정 인원은 서서히 미쳐가고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고 당직사관도 앉아서 잠들어 있고 그랬었다.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 경각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을 때쯤 상황실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직사관이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로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남이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새 한 마리가 배에 부딪혔거나 그런 충돌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만 나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작업이야? 화가 잔뜩 난 전탐장이 갑자기 악을 찌르면서 그 옆에 격실로 범인을 쫓으러 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레이더나 보고 있었는데 옆 격실로 갔던 전탐장이 얼굴이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당직사관한테 같이 옆 격실에 가서 볼게 있다고 말까지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탐장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좋지 않은데 당직사관까지 자리 비우면 말이 안 되니까 상황일지를 쓰던 수병을 보냈다. 역시나 수병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얗게 질려와서는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몸이 격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것이다. 해군 출신이거나 현역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보통 현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큰 배들은 냉동고가 있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시체 보관실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지만 PCC 같은 작은 함정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당직사관은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바로 함장님을 불렀고 함장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상황실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주저앉았다. 함대에 보고 완료 후 수리 중이던 배를 긴급 소집해서 다른 PCC랑 임무교대를 해야 하니 바로 RTB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다. 쿵소리 한 번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신상을 확인한 결과 망자는 경기병이었다. 나와 평소에 같이 현문당직을 서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수병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레이더를 보는 건지 레이더가 나를 보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당직이 끝났고 교대하는 다음 당직자들도 이미 소식을 듣고 임계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정신 빠져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옆에 격실에 자살한 수병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시체가 흔들려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 임계사항인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항해 복귀했고 의무대와 헌병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유해를 실어가고 함총원도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결국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니 가정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만 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